마라나타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또한 증거할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복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삼아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시간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대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식, 단순한 인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복음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뜻은 함께 관계를 함께 한다.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안다는 것, 단순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냥 그럭저럭 어떤 겉모습이든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거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친구다, 그냥 교제를 나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다로 우리가 거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단순한 지식에 의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시고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적용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복음이 나와 또 나의 모든 이 생활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삶을 이루는 우리의 육적인 그 모든 일에 복음이 함께 그 안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있다. 영적 교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영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에 속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교제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가?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이 대화의 관계가 없으면 그게 제1차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지 않아요? 어렸을 적부터 낳아서, 그렇죠?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자라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구실을 하게 만들도록 교육되게 한다는 것은 최소한 20년이 걸립니다. 사람은.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한 번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대화가 없었느냐? 낳자마자 아기들은 제일 먼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따뜻함 가운데서 어머니와의 눈이 마주쳐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엉아리를 하게 되고 자기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모와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속에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세상을 알기 이전보다도 그들은 더 영적으로 맑다고 봐야 합니다. 왜? 세상에 있는 죄악이 아직도 그들의 영혼 속에 접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맑고 얼마나 순진하고 티끌 없는 아름다운 순수한 눈빛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맑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평강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곧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도록, 즉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성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죄인 가운데서 그 죄성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고, 그분은 피를 흘림으로 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예수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빼뜨려서는 안 되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그 모든 성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세요. 창세기 1장 그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을 사람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창조의 태초 이전부터 창조의 역사를 가담하고 계셨다라고 거기에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바,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곧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것은 곧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비와 은혜와 권능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이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 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받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의 생명의 근본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받은 것은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어머니만 알면은 생명을 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생명을 아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만 알아도 안 되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이 아는 것이 바로 부모를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부모를 아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는 바로 어머니만도 아니고 아버지만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잉태되어졌다. 그 잉태된 생명의 근본은 바로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영, 혼, 육으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졌는데 우리가 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몸으로서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우리의 육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짧게 말씀을 전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화목되어짐으로 인해서 옛것은 버려지고 새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생명, 죄성에 속해져 있는 생명에서 거듭난 생명, 중생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서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은혜가 평강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입은 자에게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기한 능력. 그러면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행하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는 자유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 자녀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받은 바 되었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며 그분의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집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배롭고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집행하게 될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어떤 것도 세상이 우리를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복음을 믿음 가운데 실행할 때에 믿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보배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영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지식이 우리를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으로부터 혼은 그 중간에 육과 혼은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받은 혼은 바로 육에게 명령하게 됨으로 인해서 육이 이제 혼의 명령을 따라서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육의 지시를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육신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많고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높고 깊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나 그 세상의 학문은 바로 인간이 지어 만들어낸 학문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단순하며 한편으로 없어질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 학문이 그 지식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은 세월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면은 그 지식이 퇴보되고 또 다른 지식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는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가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뇌로 우리가 머리로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끼고 우리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깊은 믿음 가운데서 인정하게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자, 외적으로는 경건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내가 생각하는 의지적인 크기에 가기 이전에 벌써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별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는 영과 혼이 있다 그랬죠. 그 혼이 영을 통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혼이 육신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성, 우리의 모든 인격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집행되고 우리가 그 영적 생명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를 부여하게 한다. 뭐에 대한 부여? 세상적인 부여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부여를 가지게 만들 점점점 믿음이 강성해지고 점점점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이 부요함을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체험함으로 인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풍성함에 이르게 해서 강건하게 만들어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위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어디까지 맺어가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능력, 계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까지. 계시의 능력.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부여한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러면 성경을 이탈한 계시가 아닙니다. 곧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의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앞에 길이라. 자, 시편 110, 제가 그 편수를 잊어버렸습니다. 114편 정도로 가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할 때에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자 말씀을 바로 잡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있습니다.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가서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유혹해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을 준대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돌아갈 원점으로 돌아갈 흙덩어리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누구는 말했습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참 말씀을 누군가가 잘했습니다. 흙! 우리는 원래 돌아가는 육신은 흙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적인 요소만 가지고 인간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부분에서 결말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요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복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무엇을? 사람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폐위시키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화목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듦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한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육신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영혼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길이면 이 땅이 끝나고 이 땅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물질의 한계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은 취해봐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찌꺼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서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이 그 행복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비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그 모든 은혜의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하신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 영생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 원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저질러진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용서함 받아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구원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끌어내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서 그분 한 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